이렇게 손을 대보셔서 얼마나 넓은 거기에 맞는 렌즈가 들어가 있는 펫을 받으면 렌즈 색깔이 블랙으로 대보셔서 이렇게 잘 맞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스노보드에 관한 정보는 처음 스노보드 고글을 구입하시는 분들, 스노보더가 고글을 구입할 때 꼭 알아야 될 구입 요령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스노보드 고글을 구입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시야각입니다. 가장 넓은 시야각의 고글을, 큰 넓은 시야각의 고글을 구입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라이딩 할 때, 보딩을 즐기실 때 안전하게 스노보딩을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다양한 브랜드의 고글들이 있는데 어떤 모델이 가장 넓은 시야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 모델. 네. 미국 브랜드인 데몬사에서 나온 이 레전드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깥에서도 보이시다시피 되게 큰 렌즈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야의 넓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바깥에서 봤을 때의 렌즈 크기만 보고 아, 쟤는 넓은 시야각의 고글이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안쪽을 이렇게 보셔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야를 이렇게 눈을 대보시고 양 끝에 이렇게 손을 대보셔서 얼마나 넓은지를 확인하시면 어떤 것들이, 어떤 고글이 더 넓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데몬 레전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도 시야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오클리, 드라곤, 데몬, 로그, 스미스, IX9 뭐 여러 가지 브랜드의 고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레전드 모델이 가장 큰 시야각을 갖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글 같은 경우에는 안경 쓰신 분들도 다 착용이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뿔테를 쓰신 분들도 웬만한 뿔테도 쉽게 착용이 가능한 그러한 빅 프레임이자 가장 넓은 시야각을 갖고 있는 고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좀 시야각이 넓은 빅 프레임의 고글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 안전한 보딩을 위해서. 자, 초보분들이 구입하실 때 넓은 시야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주간에 주로 탈 건지, 야간에 주로 탈 건지, 아니면 주야 뭐 겸용으로 탈 건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렌즈가 들어가 있는 고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주간용, 즉 주간에 주로 많이 타는 고글은 렌즈 컬러가 상당히 이렇게 좀 다크한, 이것도 완전 주간용은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진한 완전 블랙 계열의 다크한 렌즈 색깔의 어두운 색깔 계열, 이런 파이어 렌즈가 좋겠네요. 이런 어두운 색깔의 렌즈가 주간에 타기에 여러분들 시야를 보호하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야간에 타신다 그러면 좀 밝은 렌즈, 클리어라든지 약간 밝은 렌즈들, 이런 거 아디다스 고글 로고 같은 거 보시면 좀 밝죠? 바깥이 이렇게 잘 보이고, 어떤 게 밝은 렌즈고 어떤 게 어두운 렌즈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 안에 이렇게 잘 보이시면 이건 되게 밝은 렌즈고요. 바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손이라든지 눈이 전혀 안 보이는 렌즈의 고글은 어두운 렌즈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스키장에 워낙 조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야간 겸용 렌즈로도 충분히 뭐 야간에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주야간 겸용 렌즈로도 야간에 쓰시는 분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주간 야간 겸용 렌즈를 구입하셔도 주야간 겸용 렌즈가 있는 고글을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을 주로 타신다면 주간, 야간을 주로 타시면 야간이나 또는 주야간 겸용. 왜 제가 주야간 겸용 렌즈를 말씀드리냐면, 야간용 렌즈가 있는 고글을 사용하시면, 야간에 주로 타시면 사용하시면 좋긴 한데 이게 눈이 다 잘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쓰면 안 이뻐요. 그래서 주야간 겸용을 쓰시면 야간에도 어느 정도 조명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쓰시고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요새 뭐 렌즈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트랜지션 렌즈. 트랜지션 렌즈란 뭐냐면, 요 모델이 이제 주야간 겸용 렌즈인데 이렇게 바깥에서 보시면 크롬이 실버 크롬이 쓰여 있어서 주간용 렌즈인 것 같지만 실제 안에서 보시면 바깥이 상당히 밝게 보이는 아웃 오브 이태리 브랜드의 주야간 겸용 렌즈입니다. 네, 이 고글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 포토크롬이라고 해서 색상이 주간에 햇볕을 받으면 렌즈 색깔이 블랙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다크하게 변하고, 그리고 야간에는 원래 렌즈 색깔 그대로 유지하게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밝게 사용이 가능하시고 주간에는 햇볕이 많이 들어오며 렌즈 색깔이
검정으로 변하면서 햇볕을 차단해서 주간에도 여러분들 눈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착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야가 넓은 고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간인지 야간인지에 따라서의 맞는 렌즈를 선택해서 고글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부수적으로 보면 또 뭐 렌즈 탈타기 좀 편안한 고글들, 로고글 같은 경우에는 렌즈 찰타기 상당히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 버튼 한번 누르고 당기시면 렌즈가 바로 빠지고요. 여기 끝에 클립 끼시고 이렇게 하시면 중간중간 자석들이 들어가 있어서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완벽하게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간에는 주간 렌즈, 야간에는 야간 렌즈, 야간에 주야간 렌즈를 쓰셔도 좋지만 눈이 나쁘신 분들은 또 주야간 쓰시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야간 렌즈를 전문적으로 쓰고 주간에는 주간에 전문적으로 쓰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렌즈가 착탈이 편안한 이러한 로고글 같은 것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고글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뭐 꼭 알아 뭐 대부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하나 중에는 이렇게 밑에 폼이 보면 아시안 핏인 폼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안 핏 폼은 기존에 이쪽 이 다른 부위 폼 얇지만 코가 있는 부분, 동양인은 코가 콧대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코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보강을 시켜줘서 코가 이렇게 뜨지 않게, 코와 고글 사이가 뜨지 않게 그런 기능이 있는 아시안 핏 고글인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글을 사용하시다 보면 습기가 이렇게 많이 차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요즘에 나오는 고글들은 다 더블 렌즈, 듀얼 렌즈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너무 오래 써서 그런 기능이 렌즈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습기가 차는 거는 통풍 그 순환 시스템이 돼 있어서 습기가 안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고가에 뭐 10만원, 20만원대, 30만원대 고가의 고글을 사셨는데 습기가, 스키장 가면 습기가 찬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이 부분을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키장 가셔서 한번 고글을 착용하시고 이거를 올렸다 내렸다, 이마에 또 올렸다 내렸다 또는 헬멧에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습기가 찰 수밖에 없습니다. 습기가 차는 이유는 고글 바깥의 온도, 찬 온도와 고글 안쪽에 좀 실내죠, 이쪽 안쪽 부분은 따스한 기온 온도가 서로 이렇게 막혀 있으면 습기가 차지 않는데 고글을 벗었다 썼다 하시면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습기가 차는, 안경 쓰신 분은 알지만 바깥에 있다가 겨울에 바깥에 있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안경이 이렇게 뿌옇게 서리가 끼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글을 착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라이딩 시에는 이렇게 고글을 이마에 올렸다 내렸다, 헬멧에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고글을 착용하실 때 너무 코 위로 이렇게 코 위로 쓰시면 아무래도 아시안 핏인 고글에도 여기가 좀 사이가 코 등 사이가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살짝 내려서 이렇게 위로 쓰시는 것보다는 살짝 내려서 코 부분에 맞게 이렇게 착용하시는 것이 습기가 안 들어오고 공기가 막혀 있어서 습기가, 서리가 안 끼게 이렇게 착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짜잔, 이렇게 헬멧인데요. 여러분들 헬멧도 착용하신 분들은 헬멧을 써보시고 고글을 한번 밴드를 늘려서 이렇게 한번 대보셔서 이렇게 잘 맞는지, 가운데 부분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고글을 구입할 때 꼭 알아야 될 요령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고글 스키장에서 여러분 초보분이시라도 고글은 꼭 필수입니다. 고글 안 쓰시고 스키장에 가시면 눈이 하얗기 때문에 눈에 상당히, 눈 건강에 상당히 안 좋고 또 라이딩 시에도 바람이라든지 눈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키장 가서 스노보딩 스키를 즐기실 때는 꼭 고글을 착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써 송치수 보드스쿨의 송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스.